자세한 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. 코로나면 혹시 메르스? 메르스, 사스, 감기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지닌 패밀리로 보는데요.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망률이 20%가 넘었죠. 근데 20%는 무기로 쓸수 있는 아니지 않나요?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변종된 바이러스예요. 누군가 인위적으로 상률을 90%에 육박하도록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. 90%요?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치지만 이건 노출된 후 단 5분 내에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인위적으로 변종을 했어요. 그럼 치료제는요? 아직은 시중에 풀린 치료제나 백신은 없어요. 개발이 까다롭거든요. 다만 인위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 확률은 90%. 그럼 생화학 테러를 준비하는 거야.